엄청 덥네요.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머리 자르는 데 가서 촬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동안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네, 미용실 앞인데요. 너무 떨리네요. 너무 떨려. A few moments later. 부끄러워서 못 켰어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어. 요즘 그 유튜버들 뒷광고 때문에 막 시끌벅적하고 논란도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저를 좀 좋게 봐주신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에게도 이제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유료 광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어떤 광고가 들어왔냐면 둥글이라는 SNS 어플인데요. 둥글이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네, 말을 너무 못해서 나레이션으로 설명드릴게요. 둥글이라는 어플은 일상 공유가 가능한 진짜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어플입니다. 체험해보니 매우 클린한 어플이라 저도 실제로 가입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많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외국인들의 친구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진을 업로드 해볼까요? 업로드도 간편하고 실시간 사용자가 많다 보니 어떠한 게시물에도 피드백이 매우 빠른 편이에요. 또 둥글은 유료 코인으로 미션이라는 질문을 올릴 수 있어요. 세계 각국의 외국인 친구들의 의견을 미션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채택하기를 통해 마음에 드는 답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한 메시지 기능을 활용한 1대1 대화를 통해 진짜 일상을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쉽게 외국 여행을 가지 못하는 지금 둥글을 통해 진짜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제 일상 사진들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